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꾸기입니다. 모두 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주제는 제목에 써있는 대로 향기인데요. 저는 사람은 누구나 고유의 향기와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 봤을 때의 느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질문자님을 다시 봤을 때의 느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오늘도 곧바로 시작해볼게요. 앞에 준비한 4개의 이미지는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의 4가지 메이저 카드입니다. 왼쪽부터 바보, 타워, 악마, 전차 카드인데요. 이 카드만 보고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레노먼드 카드도 4장 뽑아드릴게요. 왼쪽부터 별, 산, 물고기, 강아지입니다. 아래의 레노먼드 카드를 보고 고르셔도 되고요. 위에 있는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를 보고 고르셔도 되는데요. 4개의 카드 중에 좋아하는 이미지라기보다는 오늘은 뭔가 강력하게 끌리는 카드 한 장을 골라주시면 재밌는 결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카드를 골라주세요. 다 고르셨으면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보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선해 보이거든요. 근데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유형이에요. 이분들은 일단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앞에서 확 지르고 화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서서히 조근조근 무시하거나 또는 되갚아주는 그런 타입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예상하기 쉬운 성향은 아니죠. 그리고 누군가를 일단 딱 싫어한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계기가 생겨서 풀리더라도 감정이 금방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계속 그 상대방을 싫어하는 편이라서 그 대상자도 질문자님의 적대감을 느끼게 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상대방 또한 내가 겪었던 스트레스나 감정적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다고 해요. 근데 초반에 질문자님을 잘 몰랐을 때나 아니면 알아가는 시기에는 되게 달달하거든요. 다정하고 얘기도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자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정말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몰라서 듣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질문자님의 내면, 속 알맹이는 나름의 고집이나 주관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옆에 있으면 처음에는 파인애플처럼 달달한 향이 나다가 끝으로 갈수록 톡 쏘는 향기가 날 것 같은 분이거든요. 시트러스처럼 시원하고 번잡하게 남아있는 향이 없어요. 그래서 딱 지나가면 한번 나고 언제 그랬듯이 사라져버리는 향기 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첫인상은 전혀 사납거나 차가울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사회성도 좋아 보이고 애교도 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누군가가 질문자님과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어느 시점 이후로는 딱 선을 긋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건 한 가지 추측을 해보는 건데 왠지 지금 질문자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리적으로 지금 정말 누군가를 못 만나고 같이 못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팍 인간관계의 피크가 올랐다가 또 어느 시점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 끊겨버리는 그렇게 인간관계의 기복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약간은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향들 있죠? 삼나무향이나 시나몬 같은 느낌? 향신료 같지만 그 안에 파인애플처럼 달콤한 향도 가미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의 키워드를 정리해보자면 시나몬, 파인애플, 풋사과 같은 향기를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워 카드 해석할게요. 먼저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너무 거리낌 없는 느낌? 그냥 뭐든 쉽게 친해지고 쉽게 말하고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약간 단답식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님이랑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어쩐지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나랑 친해지기 싫은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사람이죠. 근데 처음에 되게 다정했다가 금방 식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분들은 반대로 처음에는 좀 경계하는 게 있다가 알면 알수록 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잘 친해지고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도 잘 맞춰줘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질문자님 같은 유형이 정말 안달나게 만드는 유형이면서도 뭔가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어도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면이 있어요. 이분들은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향기보다는 어리고 싱그러운 향기가 나는 분인 것 같은데요. 같이 있을 때의 뭔가 차분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부분은 좀 약할 수 있지만 확실히 분위기를 전환하는 힘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가 나오면 평상시랑은 달리 급 수다스럽게 변하기도 하고요. 혼자서도 잘 놀지만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좀 더 들뜨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앞에서 보는 모습과 뒤에서 보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좋다고 말한 거면 정말 좋은 거고 싫다고 거절하면 진짜 싫은 거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만큼 감정이나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그다지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요 카드를 보면 감정이 쉽게 변할 수가 있는 카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다가도 갑자기 가라앉기도 하고 또 분위기가 막 나를 부추기는 분위기면 나도 모르게 어떤 약속을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한다고 하니까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들의 감정에 너무 동화되지 않는 게 좋아요. 아무튼 이러한 질문자님을 봤을 때는 따뜻한 향기보다는 차가운 쪽에 가깝고 초반에 딱 강렬하게 다가오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향기인데요. 예컨대 망고나 복숭아 같은 천연 과일에서 나는 향기 있잖아요. 인위적인 화학약품으로 만든 향기가 아니라 정말 생복숭아 또는 생귤에서 나는 그 싱그럽고 그러면서도 오래가지 않는 자연스러운 천연의 향기를 가진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악마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첫인상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다가가기 어렵다? 까다로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랑만 친하게 지낼 것 같고 좋아하는 일만 할 것 같은 이미지 있죠? 근데 의외로 그냥 여기저기 본인이 가기 싫은 상황에서도 잘 맞춰주고 내면에는 순한 면도 있고요. 또 귀도 얇아서 금방금방 마음이 바뀌기도 해요.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허술한 면을 가지고 있다? 친근하고 귀여운 면을 가지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다소 방어적이거나 집순이 집돌이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면 뭔가 목적 없이 나가는 것을 싫어해요. 물론 의무적으로 어딘가에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그냥 혼자 나가서 거닐고 나가서 사람들이랑 돈 쓰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 집,
내 방에서 쉬거나 뭔가를 보거나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긴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질문자님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그와 반대로 혼자 계실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혼자 있고 싶은 욕구, 그리고 막힌 공간,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죠. 근데 의외로 일단 내 공간, 나의 바운더리 울타리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주변 상황을 크게 많이 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디 파견되거나 출장 가서 혼자 지낼 경우에 의외로 되게 적응을 잘 하시는 분이기는 해요. 아무튼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또한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뭔가 많이 신경 썼다? 많이 꾸몄다? 하는 날에는 인상이 좀 진해 보이는 면이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제보다 좀 더 성숙하게 보이는데요. 이와 반대로 꾸미지 않았을 때는 정말 완전히 다른 얼굴이 나와요. 근데 이게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더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호불호가 굉장히 확실한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연애를 하실 때 질문자님이 꾸몄을 때의 외모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계속 그 화려하고 진한 느낌에 끌리는 거고요. 반대로 수수한 외모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그 딱 안 꾸민 모습만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포도 향기인데 그 달달한 잼이나 사탕 같은 향기가 아니라 와인이 되기 직전에 되게 진하고 묘한 향기가 날 것 같은 사람이에요. 향수로 치면 시원시원한 시트러스 느낌보다는 라즈베리 같은 과일 향이 나는 향기고요. 자연으로 비유하면 숲에서 나는 향기 중에서도 아침에 이슬이 맺혔을 때 그 적당히 습기가 있을 때 올라오는 풀냄새 있죠? 그렇게 다소 가벼운 느낌은 조금 없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달달하거나 끈적끈적한 느낌은 없는 깊이가 있는 향이 나는 분일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키워드는 포도 또는 라즈베리 계열의 향기인데 그러면서도 좀 딥한 느낌을 주는 향기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차 카드 해석할게요. 먼저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의외로 커다란 문제에는 대범해요. 금방 까먹기도 하고 크게 걱정하지도 않죠. 근데 짜잘짜잘한 문제, 사적인 문제에서 누가 나를 속였다 그러면 그게 되게 서운하고 오래가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것도 아닌데 쟤는 아직도 기분이 상했어? 싶을 때가 있죠. 대신에 이런 분들이 한번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주면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소 직설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요. 이러한 화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은 친해지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알면 알수록 매력이 드러나는 유형이 있는 반면에 질문자님은 거의 첫 느낌에 단시간에 존재감이 확 드러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질문자님의 향기 또한 잔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것보다는 질문자님이 등장하면 아, 이건 질문자님만의 향기다 라는 것을 캐치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해요. 아무튼 질문자님의 경우에 달콤한 향기도 나쁘지는 않지만 베이스의 쌉싸름한 향기 또는 생화 냄새, 종이 향기 같은 메마른 느낌이 있어요. 와인으로 치면 막 달달한 와인이 아니라 약간 쌉싸름하고 드라이하다고 하죠. 그런 느낌의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믿어주고 다정하고 품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때로는 따뜻하게 말하는 게 조금 서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의리만큼은 확실히 있어서 친구들이 부르거나 또는 내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나에게 뭐 좀 도와달라 그러면 가서 꼭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건 성격은 질문자님이랑 잘 맞는 사람, 아예 안 맞는 사람 이렇게 호불호가 있는데 생김새, 즉 외모는 호감으로 느끼는 사람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성들뿐만 아니라 동성들도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또는 국내를 떠나 해외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외모라고 해요. 아무튼 차가운 느낌의 향기보다는 따뜻하고 열정적인 사람의 느낌이 나는 향기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다정하고 달달하고 포근한 느낌은 없지만 대신에 다소 건조할 수 있는 우드 계열 또는 생화, 종이 같은 향기가 날 것 같은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그 패션 업계에서 유행하는 색이나 디자인이 매년 달라지는 것처럼 얼굴도 몇 년을 주기로 그런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변화를 쫓아가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게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변화 없이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이 간다라는 의미인 동시에 세월이나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외모가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심심할 순 있지만 누가 봐도 딱히 눈밖에 나지 않는, 거슬리지 않는 외모를 갖고 있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면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만약에 좋아하는 옷이나 스타일링이 있다, 근데 그게 유행하는 것이랑은 좀 거리가 있더라도 그냥 유행 상관없이 좋아하는 옷으로 입으세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유행을 쫓는 것보다는 한 가지 테마로 장기간 오래 가는 것이 훨씬 질문자님만의 시그니처? 질문자님만의 색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유행하는 흐름에 잠시 비껴나 있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희소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네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준비했는데 괜찮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흥미로운 소재로 찾아올게요. 결과가 재미있으셨다면 여기저기 공유 많이 많이 해주세요. 독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